자, 지금부터 중2 천재김, 2016년도 5월달 중간고사를 미리 대비하는 시간을 갖겠다. 자, 오늘은 중2 천재김 일과를, 그리고 본문을 분석해 줄 거야. 잘 들어봐. 자, 보자. 제목이 뭐지? No iguana in the library? 하고 물어보고 있지? 도서관에서 노가 무슨 뜻이지? 물론 그렇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물론 그래. 노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지? 시작. 어떤 뭐뭐도 아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어떤 이구아나도 안 된다. 이런 얘기지? 다른 말로 뭐지? 이구아나 금지. 좋아. 자, 읽어보자. Yesterday, I took my 9-year-old sister Yuri to the library. 어제 나는 데리고 갔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번 시험 잘 보길 바래. 중학교 2학년 시험은 만약에 특목고를 가겠다. 정말 중요한 시험이야.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해주는 거 꼼꼼하게 듣고 적고 암기해야 돼. 가자. Yesterday. 어제지? 어제야. 그러면 느낌이 어때? 과거야, 현재야? 과거지? 자, yesterday. 어제 나는? 그러면 yesterday가 나오면 당연히 동사는 take가 나오겠니? took이 나오겠니? 그치. take의 과거형인 took이 나와야지. 과거부사가 오면 과거동사 온다. 오케이. 자, 그래서 took이 정말 중요해. 시험에 나올 또 하나의 후보지. 근데 니네 take가 무슨 뜻이지? 시작. take A, to B. 자, A를 B로 데리고 가다. 자, 무슨 뜻이야? A를 B로 데리고 가다. 사람일 때는 데리고 가다. 사물일 때는 시작, 가져가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적었지? 별표, 암기. 자, 2가 보이니? 자, 보인다. 시작, 여기 2가 있네. 나는 나의 9살 난 여동생 유리를 도서관으로 데려갔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있어. 자, 여기 보이니? 9-year-old sister.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시험에 강력한 우승 후보야.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야. 자, 왜 그럴까 한번 볼까? 나는 9살이에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 시작. I am. 뭐라고 하니? 9. 그래, 9. 2열이니 2열지니? 2열지. 그리고 뭐라고 하니? old. 나는 9살이에요. 라고 말할 때는, 자, 봐봐. 2열이야, 2열지야, 2열지지? 하이픈 있어, 없어? 하이픈 없어, 그지? 근데 나는 9살 난 소년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지? I'm a 9 year old. 자, 소년이에요? boy. 잘 봐. 선생님, 봐봐. 앞에가 9이야. 복수거든? 그럼 S를 붙여야 되잖아. 근데 붙이지 않았어. 그리고 그 사이에다 하이픈을 붙였지? 지금 내가 써준 요 부분, 이두 문장은 꼭 암기해야 돼. 9살이라고 했을 때, 9 years old는 복수 명사로 썼지? 복수 명사로 썼지? 하지만 여기에는 어보이와 어보이를 수식하는 9 year old가 형용사로 썼을 때는 가운데 있는 수사 뒤에 있는 명사는 단위 명사는 단수로 쓰고 앞뒤에 하이픈을 쓴다. 아주 중요해. 자, 계속 가자. 유리. 유리는, 자, brought. brought도 시험에 나올 30% 후보. 왜 brought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후보지? 얘들아, brought는 뭐의 과거형이지? bring의 과거형이야. 여러분, 근데 bring의 과거형이 뭐랑 좀 비슷하지? buy. buy는 사다지. 근데 buy의 과거형은 시작. b-o-u-g-h-t야. 이두 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 따라해볼래? brought. 아래는 bought. 위에는 무슨 뜻이지? 이거는 뭐지? 가지고 오다. 그지? bought는 뭐지? 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유리는 그녀의 이구아나를 그녀와 함께 brought. 자, 가지고 왔다. 과거형을 썼네? 왜 그러지? 어제 yesterday가 있으니까. 그러나, I didn't know about it. 나는 그것에 대해서 몰랐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시험에 나올 후보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이시야 잇. 그럼 이시 가리키는 것을 영어로 찾아 써라. 또는 이시 가리키는 것을 한국말로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질문. 이시 가리키는 거 뭐지? 유리가 뭐를? 이구아나를 가지고 간그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질문. 이시 가리키는 걸 영어로 써라. 그럼 바로 위에 있는 유리부터 with, her까지를 말하겠지. 이해했니? 굉장히 중요했어. 그리고 그 이구아나는 caused. 야기시켰다. 무슨, 뭘 야기시켰지? A lot of trouble.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거야. 봐봐. 이 a lot of은 무슨 뜻이지? 시작. 많은.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지? 뭐 아니면 뭘로 바꿀 수 있지? many 아니면 much로 바꿀 수 있어. 무슨 얘기야? many도 많은, much도 많은이야. 그런데, a lot of은 many로 바꿀래? much로 바꿀래? 자, 무슨 얘기니? 뒤에 있는 명사가 단수명사니 복수명사니 S가 안 붙었지? 단수명사야. 단수명사일 때는 a lot of을 뭘로 바꾼다? many야, much야? 그렇지. much로 바꾼다. in the library. 그 이구아나는 뭘 야기시켰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어. 자, 계속 가자.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아빠는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 천재 김일과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두 개를 선택하라. 그러면 단연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없어. 이 부분은 분명히 강력한 후보일 거야. 자, 봐봐. 뭐가 보이니? 이게 보여야 돼. 또 뭐가 보이니?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보이니? 드디어 2학년 문법에 나오기 시작한 게 있어. 이름하여 몇 형식? 5형식이 나오기 시작했어. 여러분, 5형식이 뭐지? 자, 5형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 5형식이 뭐야? 5형식은 어떻게 생긴 게 5형식이다? 주어 다음에 뭐 나온다? 동사. 그 다음 뭐 나온다? 목적어. 그 다음 뭐 나온다? 목적 보어. 이렇게 생긴 게 5형식이야. 근데 5형식 중에 이번에 가장 중요한 테마가 바로 이 동사의 want. 자, 지금부터 적어야 돼. ask, tell이야. 여러분, 무슨 말이야? want, ask, tell은 5형식으로 쓰이는데 일반 동사 뒷자리는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지? 명사가 온다고. 그 뒷자리는 뭐가 온다고? 얘네들은 to 부정사가 와. 뭐가 와? to 부정사가 와. 뭐가 와? to 부정사가 와. 예를 한번 들어볼까? 나는 원한다. 그가 뭐 하기를 원할까? 그가 좀 잤으면 좋겠어. 자기를 원한다. 슬립이야? 아니면 to sleep이야? sleeping이야? 그렇지. 여기다가 to sleep을 쓰는 거야. 자, 그녀는 나에게, 그녀는 요청했다. He asked. 누구에게? 나에게. 좀 나가라고 요청했다. 자, 뭐라고 쓰겠니? 시작. 뭐라고 쓰니? go out이야. 뭐가 틀렸어. 그렇지. 여기는 뭐 쓴다? to 부정사를 쓰는 거야. 다시. want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온다고? to 부정사 나오는 거야. ask 나왔지? 자, 뒤에 뭐 나온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온다고? to go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지?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또는 하는 것 또는 하게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어. 하는 것 또는 하도록 또는 하게 요청하다 원하다 말하다. 자, 여러분 그래서 5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거 나왔어. 뭐라고 시작? want, ask, tell. 자, 여러분 봐봐. tell의 과거형이 뭐지? 돌이야. 아빠는 말했다. want, ask, tell이지? 자, 그 다음 뭐가 나오지? 목적어.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유리가. 여기 to 부정사 나왔네? 뭐 하도록? 쓰도록. 뭐뭐 하도록. 그렇지? 뭐뭐 하도록 말했다. 뭘 쓰도록 말했지? An apology. 시작. 여러분, apology는 별표. apology가 무슨 뜻이지? 사과야, 사과하다야. 이건 사과라는 명사야. 그럼 여러분, 사과하다는 영어로 뭘까? 사과하다. 여러분, 사과하다는 뭘까? 시작. 그렇지. apologize. 이건 사과하다야. 그러면 사과, apology와 사과하다, apologize를 비교하는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가볼게. This morning, 오늘 아침 아빠는 유리에게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사과 letter, 편지를. 누구에게? 여러분, 여기 있는 to는 to 부정사가 아니야. 무슨 to야? 이 to는 전치사 to야. 누구누구? 에게. 자, Mr. Yoon에게 쓰라고 말씀하셨다. He told me. 여기서 he는 누굴까? 시작. 아빠지? 아빠가 말씀하신 거야. 자,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여러분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어. 바로 이 make sure 대시야. 여러분 그런데 중학교 2학년에서 that을 놓치면은 시험을 잘볼 수가 없어. that이 여기서 무얼로 쓰였을까? 여러분 that은 첫 번째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로 뭘로 쓰이지? 시작. 저것 접은 그렇지. 저것이나 접은 또는 지시 형용사는 뭘로 쓰이지? 지시 형용사? 지시 형용사는 뭘로 쓰이나? 저란 뜻으로 쓰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속사로도 쓰여. 여러분, 접속사로 쓰일 때는 무슨 뜻으로 쓰이지? 시작. 뭐뭐라고 또는 뭐뭐라는 것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중학교 2학년 때 중요한 템어로 들어오는 관계 대명사로도 쓰여. 야, 관계 대명사로 쓰일 때이 that은 어떻게 쓰이지? 시작. 그렇지. 뭐뭐 하는 이런 뜻으로 쓰여. 관계대명사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that이 여기서는 접속사로 쓰였다라는 거지. 자, that은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것 확실히 해라. 확인해라. 꼭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다시. make sure가 무슨 뜻이라고? 확실히 하다. 확인하다. 꼭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뒤에 거. her apology is sincere. 그녀의 사과가. Her apology, 그녀의 사과가. 자, sincere, 무슨 뜻이야? 진심이라는 것 확인해라. 이게 무슨 말하는 거야? 그녀의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확인해라. 확실히 해라. 꼭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자. Dear Mr. Yoon. 여러분, dear이 무슨 뜻이지? 그렇지. Dear은 잘 들어야 돼, 여러분. Dear은 D-E-E-R과 달라. 발음 똑같은 것 같지? 이건 사슴이야. 이건 무슨 뜻이지? 지내야 하는 누구누구에게란 뜻을 가지고 있어. 에게. Mr. Yoon에게. 자, Dear이 나오는 순간 이 글은 무슨 글일까? 일기 글일까? 편지 글일까? 그렇지. 편지 글이야. My dad. 아빠께서. 여러분, 기억나? 아까 제일 중요한 문법이 뭐였다고 그랬지? 아까? 시작. 5형식이라고 했어. 5형식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다? 시작. Want, ask, tell. 따라해봐. want 목적어 to 부정사. 그렇지. ask 목적어 to 부정사. 그렇지. tell 목적어 to 부정사. 자, 이쪽으로 와볼까? 여기 want가 나왔네. 시작. 원했다. 누가? 목적어네. 내 가. 뭐뭐 가. 꼭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to apologize. 무슨 뜻이니? 드디어 나왔다. 사과니 사과하다니. apologize. 사과. 하. 다지. 내가 사과하는 것. 원했다. 여러분, 중요해. want는 5형식이야. want, 목적어, to 부정사. 그래. 그래서 이 apologize는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야. 아빠는 원하셨다. 내가 사과하는 것. 누구에게? 여러분, 봐봐. 요 to는 to 부정사야. to 부정사의 to야. 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 하지만 요 to는 전치사야. 전치사로 쓰이는 to는 뒤에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밖에 올수 없어. 너에게. 여기서 너는 누구지? 아, 선생님. 윤 선생님에게 사과하라고 사과하는 걸 원하셨다. I'm sorry. 미안합니다. 자, 뭐가 미안하대? I brought. 내가 뭘 가져온 거? Okay. I brought. 내가 나의 애완동물 이구아나. 여러분, 여기 컴마는 무슨 컴마일까? 이런 컴마를 뭐라고? 동격. 같은 애야. 즉, 나의 애완동물 이구아나 이름이 뭐야? 티토야. 두 명이야? 한 명이야? 한 명이야. 나의 이구아나, 나의 애완동물 이구아나 티토를 데리고 온 것이 미안합니다. 어디에? 여러분, 이건 뭘까? 전치사지. 어디 어디. 전치사로 쓰이는 to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자, 도서관으로 데리고 온 것. 자, 미안합니다. In my backpack. 내 가방에 넣어서. A few days ago. 이것 또한 강력한 후보야. 여러분, a few가 나왔잖아? 긴장해야 돼. 부들부들 떨어야 돼. 이게 뜻이 뭐지? 몇몇에, 조금에, 약간에. 몇몇에, 약간에, 조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few랑 헷갈리면 안 돼. 만약에 이 자리에 few를 넣으면 의미가 완전 달라져. few가 무슨 뜻이지? 시작.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거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거는 거의 없는이지? 자, 다시 쓰자. 거의 없는. 그러니까 few나 a few나 딱
딱 보면 의미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확연히 의미 차이가 있어야 돼. 어필은 무슨 뜻이라고? 명사간에 좀. 뷰는 거의 없는 질문. 근데 문제는 어피우 뒤에는 무슨 명사가 나오냐면 복수 명사가 나와야 돼. S나 ES를 붙인. 마찬가지야. 뷰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복수 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시험에 요 어를 빼고 뷰만 쓰면 거의 없는 날 전에 라는 이상한 말이 돼. 뭐라고 했냐면 며칠 전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어를 꼭 써줘야 된다. 그리고 S도 꼭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어고가 나왔어. 여러분, 어고는 무슨 뜻이다? 시작. 뭐뭐 전에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럼 무슨 부사일까? 과거 부사야. 그럼 얘가 오면 뒤에는 무슨 동사 나올까? 과거 동사가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어고가 나왔는데 뒤에 find가 나왔다. 당연히 그럼 틀리는 거지, 그치? 여기는 bound를 써야 된다. find의 과거형인. 자, 며칠 전에 나는 찾았다. 뭘 찾아? A big green book. 나는 큰 초록색 책을 어디서? 거기서 찾았다. 거긴 어딜까? 도서관이지. 자, 뒤로 넘어가자. 오늘은 여기까지.